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아닙니까? 건강 튜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면역력 잘 챙기시고 더욱더 건강한 또 가을을 나시길 바라고요. 부산 한안동에 위치한 숨 이비인후과의 귀 전문 김동조 원장님 그리고 코 전문 김학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S 숨 이비인후과에서 육과 원장, 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에 사실 그 이어폰, 특히 이게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난청이 진짜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층의 문제로도 네. 대두되는데 함께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B 원장님, 예.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S 숨 이비인후과 3과 원장 김학건입니다. 비염, 충농증 같은 코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가장 많은 질환이 비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계절성 질환으로 이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세한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 나눌 테니까 화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그 이비인후과로 고향을 알아내는 퀴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고향. 네, 고향. 네. 이게 서울, 경기, 충청권, 그러니까 중부 이북 지방이 이비인후과를 얘기하는 네. 방법이 있고요. 아~ 경상도 지역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김노조 원장부터 네. 네, 이비인후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비인후과. 다시 한번. 이비인후과. 아, 고향 세탁하려고 하네. 이비인후과.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보통 이비인후과라고 알잖아요. 이비인후과.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러더라고요. 이비인후과. 네. 이비인후과. 우리 김학건 원장.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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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경상권에서 네. 이비인후과라고 인을 그래요?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비인후과인데 네. 네. 목을 굉장히 강조한 이비인후과. 근데 서울 경기권에서는 네. 그냥 줄여서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김동조 원장님이잖아. 네, 이비인후과.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제도입니다. 이비인후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심코 이비인후과. 네.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네. 좀 친하십니까? 아, 엄청 친하죠. 아, 그래요? 많이 친. 동갑이에요? 아, 아닙니다. 네. 동갑이 아니에요. 누가 더? 제가 형님이시고. 네. 아, 한 살 형이고. 네.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까? 그럼? 아, 아닙니다. 학교도 네. 여기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 병원에서 네. 만났고. 네.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귀와 코 다른 부분을 네. 보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이서 뭐 회식도 자주 하고 하시나 봐요. 아, 예. 네. 회식 자주. 회식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 예. 술 많이 하시죠? 네. 예. 술이 귀에 안 좋습니까? 코에 안 좋습니까? 모든 몸에 모든 거에 안 좋겠지만 굳이 귀랑 코랑 나누자면 코에 훨씬 안 좋습니다.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혈관이 코가 아무래도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 코는 이게 점막이라서 네, 귀는 점막이 많이 없어서 네. 점막이 이제 알코올의 이게 주약입니다. 그래서 뭐 입, 네. 목, 그다음에 코 안 이런 데는 뭐 술 드시면 당연히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진료 보다 보면 이제 그 코 원장님들 진료 받고 네. 환자분들이 나오실 때 네. 원장님 술 언제부터 가능해요? 안 돼, 아직 안 돼요 이러는데 제 환자분들은 네. 보통 술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오늘부터 드시라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그 술이 그만큼 네. 코에는 안 좋은. 좋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날 코가 꽉 막힙니다. 꽉 막혀요. 술 드시면. 이게 제가 하도 듣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면 귀지가 많이 끼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어폰 많이 끼시고 네. 작업 현장에서 그 귀막에 많이 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귀지가 많이 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귀지를 병원에서 파야 되는 그런 비율은 한국인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우리가 물귀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귀가 떡처럼 쌓여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오셔가지고 파셔야 되고 내시경 보면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저는 20년째 귀를 한 번도 안 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가다 환자분들께서 귀를 너무 많이 파셔가지고 다쳐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20년 동안 귀를 한 번도 안 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짜요? 이거 확인을 해봐달라 그래요. 간혹가다 제 귀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깨끗합니다. 아니 안 깝깝합니까? 우리 그 외 서양 친구들 네. 보면 때 안 밀잖아요. 네, 네. 그럼 한국인들은 때 밀잖아요. 그렇다고 서양인들이 뭐 피부가 뭐
더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4시간 카메라 좀 갖다 주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귀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니 사복하게 쌓여 있겠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입구 부분에만 있고 있고 깨끗합니다. 그 때 안 밀어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때가 이렇게 쌓이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김동조 원장의 별명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귀의 신. 아니 근데 이게 그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소리가 안 들려. 한쪽 귀가 또는 양쪽 귀가. 정말 좀 황당하죠. 황당하고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면 가는 기가 먹는다, 서서히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날부터 그냥 갑자기 눈을 떴는데 TV 소리가 안 들린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갑자기 발생한 난청이라 해서 돌발성 난청이라 하고요.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그나마 회복률이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 아침 일어났는데 전화를 받는데 오른쪽에서 이상하게 먹먹하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난청이 그렇게 딱 있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가 돼요? 이렇게 돌발성 난청. 그래 저희가 난청 환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또 질환 중에 하나가 막 메니에르병 이런 게 또 있는데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고요. 네.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를 포함해서 달팽이관에 물이 찬 걸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노화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보청기라든지 뭐 인공호흡 수술이라든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그 사전 인터뷰할 때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하고 다니신다고.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준비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에 그 병원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항상 착용을 하고 있고 이걸 착용한 걸 잊은 채 지하철 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얻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명 치료 목적으로 보청기를 끼우다가 지금 이명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졌고 귀 진료를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제가 보청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조금 느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몇 년째 착용을 하고 있고요. 청력이 정상인데 보청기를 보시면 이거 귀에 무리가 안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18세 이후부터 청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세포가 노화하듯이 근육도 빠지고 피부도 이제 늙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음역대 부분에서 청력이 실제로 좀 떨어져 있어요. 다만 이게 난청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저도 이제 일부 영역에서는 청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중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이어폰 엄청 많이 끼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걸 몰랐을 때 그러면서 아마 조금씩 난청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난청의 영역엔 들어가지 않지만 귀가 거의 다 많이 상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 끝까지 함께 보셔서 내 귀를 지키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김동조 원장님이 귀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귀 전혀 안 보여 저게. 어디 있다는 거지 보청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네. 위쪽에 있네요. 네네. 안경택 꼬랑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요. 뼈를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기기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어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는 뭐 항상 이제 보청기다 하면은 뭐 장애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셨는데 요즘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임영웅님, 그리고 영탁님 다 이니어 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탁이가 끼고 온 이니어. 야, 영탁이 끼고 있는 거 아니다. 가오마, 그걸 먹어. 이렇게. 네, 약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저 얼마예요, 그거? 이거 이제 뭐 100한 50만 원 선에서 비싸게 한 300만 원까지도 하고. 근데 보청기 하면 옛날에 막 귀속형 보청기가. 그리고 저 보청기는 국산이 아니라 뭐 독일에서 만든 거라서 뭐 최첨단 기술이다. 독일제가 좋아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술 많이 비싸졌습니다. 뭐 덴마크, 뭐 독일, 뭐 유럽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귀속형이랑 이제 귀걸이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귀걸이형 하시면은 귀 엄청 큰 거 아시죠? 요만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걸이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한때 귀속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귀속형도 귀속형 나름대로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고 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기능을 넣기가 이제 제한적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귀걸이형이 이렇게 작고 간편해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또 귀걸이형으로 많이 넘어온 추세고요. 말 그대로 트렌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 신기하다. 네. 진짜 귀가 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좋으시다 하면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네. 보청기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네요. 삶의 질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보청기를 끼우고 안 끼우고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돈 뭐 이게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또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귀는 한 번 안 좋아지면 다시 좋아질 그렇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요 달팽이관 안에 세포가 있거든요. 네. 유모세포라는 세포인데요. 굉장히 연약한 세포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소음 같은 게 이제 과도하게 노출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세포가 손상이 되죠. 네. 근데 한번 죽은 세포는 돌아오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를 소중하게 아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이어폰 많이 끼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한 한 낮은 소리로 듣는 것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소리를 가장 줄여서 한 단계씩 올리면서 들리는 그 순간 그 음으로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요, 시끄러운 곳에서 들으시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지하철 같은 데서 들으시다 보면 소리를 엄청 크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리는 음악 소리는 요만큼인데 실제로는 그 지하철 음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분 정도 귀를 썼으면 30분 정도는 또 휴식할 시간을 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휴식 시간, 귀도 쉴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명 한 번씩 겪어보셨죠?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 이명 정의는 외부에서 소리 자극 없이 내가 스스로 소리를 느끼는 걸 이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명은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명 치료를 잘하면 60에서 70%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그 정도 이상의 비율로 이명이 작아지거나 이명이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난청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꼭 가셔야 된다는 거. 네. 한 번 나빠진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네. 거 꼭 기억하시고 보청기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요. 예. 수호미비누과의 삼과 김학권 원장. 삼과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원장님이 여섯 분 계신데 네, 네. 이제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붙여놔야 이제 환자들이 기억을 하기가 쉬우니까 네, 네, 네.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원장님들마다. 아, 이거 뭐 얼굴 순서 아닌가요? 얼굴 순서면 제가 삼보다는 민인 것 같은데요. 코 전문이신데 우리 김학권 원장님이 비염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네. 비염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서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비염 증상이 심한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됐지만 저도 어릴 때 뭐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네. 그 시절에는 이제 비염 수술이란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비염 수술이 네. 많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약물로 그렇죠. 약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염의 대부분 알러지 비염이거든요. 네. 알러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고. 근데 이게 네. 독특한 게 두 분은 네. 진짜 체헐리즘이 제대로 된 닥터신 것 같아요. 귀 전문이니까 예. 보청기를 내가 직접 껴보고 내가 난청이 되고자 해가지고 소리도 막 올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고 여기는 비염 수술을 두 번 하고 환자의 아픔도 알고 네. 있고. 근데 방금 비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들은 게 선배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기 뭐 함안에 가면 비염의 직방인 한의원이 있다 해가지고 막 가볼까 생각하다가 아까 휴지 넣고 막 이런 휴지 넣으면 콧물 막 나오고 근데 이게 수술이 네. 있는지 처음 알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알러지고 결국 약물로는 치료가 힘듭니다. 아. 조절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 보통 비염 있는 분들은 한 열 군데씩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두 번 받으셨다. 예. 첫 번째 수술이 잘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알러지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술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술 방법이 다양한데 뭐 예전에는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비갑계라는 게 있습니다. 코 안에 이제 살덩이, 점막으로 이루어진 살덩이인데 그게 이제 부어서 막히는 게 이제 비염입니다. 아. 결국은 증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수술을 받았냐면은 전공 1년 차 때 이제 비염 수술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 교수님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아 그럼 지금 당장 누워라. 그래서 사실은 알러지 검사도 하고 뭐 CT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사실은 플랜을 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님 보셔도 돼요 이거? 교수님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재발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일과 원장님, 정재용 원장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검사를 쭉 다 해서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수술을 했고 지금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알러지성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수술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 비염은 알러지성이 있고 그냥 코가 붓는 비염 그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실제로 90% 이상 알러지 비염입니다. 알러지 비염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약물성 비염, 뭐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자주 생기는 혈관 운동성 비염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결국은 이게 알러지 비염은 대부분 알러지 항원에 노출이 돼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결국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고요. 진먼지 진드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뭐 천조가리 그러니까 뭐 소파, 이불. 그다음에 뭐 커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고 이거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빨리 열심히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게 뭐 고양이 알러지, 개 알러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고양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 주변에 뭐 털이 날린다든지 하면은 또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은 대부분 꽃가루 알러지입니다. 이제 봄에 날리는 꽃가루, 가을에 날리는 꽃가루, 뭐 여름에 날리는 것, 겨울에 날리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은 아, 이때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에 알러지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수술 두 번 하셨는데 네. 일반 아까 뭐 다양한 그 비염 중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짜 뭐 본인이 두 번 했지만은 네.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안 힘들면 약 드시고 스프레이 뿌리시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계절성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분들은 1년 중에 그때만 딱 고생을 하십니다. 네. 뭐 가을에 고생하시는 분, 뭐 봄에 고생하시는 분, 그때만 딱 한 달 정도면 약을 딱 드시면 되는데, 뭐 진먼지 진드기나 우리 주변에 항상 근처에 접하고 살아야 되는 항원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 이제 1년 내내 드셔야 돼요. 스프레이도 1년 내내 뿌리셔야 되고, 약도 1년 내내 드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 약값만 모아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비갑계입니다. 하비갑계, 뭐 중비갑계, 상비갑계 다 있는데, 이게 나머지 중비각계, 상비각계는 이제 충동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틈이 거의 줄어들어서 없지 않습니까? 네. 요 틈으로 이제 겨우 숨을 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고주파 비염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고주파 비염으로 고주파 치료로 여기를 찢습니다. 겉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태워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1개월째 되면은 겉면이 이제 줄어들어 있습니다. 줄어들면은 이제 저 끝에 이제 목구멍이 보이게 되는 보이네. 거죠. 그렇죠. 그 스프레이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오트리비린이라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거를 오래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스프레이를 뭐 4년 6개월 동안 쓰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 아닌 스프레이를 오래 쓰고 있어요. 아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충혈 제거제 쉽게 말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종류의 약물이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원래 저희 알러지 학회에서는 비염의 첫 번째 치료입니다. 약물보다 원래는 스프레이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오트리빈 같은 비충혈 제거제는 딱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한 5분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혈관들이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 혈관들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감각신경들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4년, 5년 너무 많이 쓰시다 보면은 오히려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코가 넓은데도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병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습관. 있어요. 아우 미안합니다. 오디오. 더러운 소리였어요. 안 좋죠, 되게. 결국은 비염이 있든지 충동증이 있든지 둘 중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코 안에 이제 분비물이 생겨서 결국은 계속 넘어가게 되고 딱 누우시면은
그동안 이제 줄줄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넘어가고 있다가 아침에 딱 되면 이제 그게 모인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고생합니다. 아, 오늘 진짜 네. 안 덥겠네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고 훌쩍훌쩍 애취애취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시간. 여튼 근데 이게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좀 재밌게 나오고 싶다고 김학권 원장님 했는데 네. 왜 그래요? 아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아,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긴장 풀렸죠? 예, 이제 뭐 긴장이 풀려서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뭘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바라던 대로 안 됐네요, 그러면. 바라던 대로 안 됐으니까 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개인기 하나 주세요, 개인기. 우리 귀의 신이라 불리는 김동주 원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대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김학권 원장님은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아, 뭐 정말 사실은 정보 전달보다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정보 전달은 잘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더 되면 네. 다음에는 아예 개그맨처럼 준비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보의 질은 최상이었지만 재미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 계절성 질환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귀를 위협하는 존재들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숨 이비인후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단역 4번 출구로 가면 이 두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는 건강 큐! 와.